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 이탈자에 대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비도 카드를 넣어주세요.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비용과 방문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6.2도, 습도 38%입니다. 이효주였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BBS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절, 우리 스님들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법회와 행사는 중단했지만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불보살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절, 우리 스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스님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재적 사찰과 인연 있는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사회의 안녕을 발원하는 서원의 등을 하나 더 밝혀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 불교는 우리가 지킵니다. 이 캠페인은 BBS 불교 방송 만공회와 함께합니다. 라이프로 편리하게 청량역 멀티노선으로 어디든지 문의 02-2297-0650 4월 오픈 예정 시공 롯데건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